안녕하세요. 실내상조입니다. 오늘은 믿고 걸러야 되는 상조업체 베스트 5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장례업체가 존재합니다. 장례업은 장례식장을 비롯해서 선불식 상조, 후불제 상조가 대표적입니다. 이윤을 발생시켜야 하지만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종종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고 유가족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업체가 있습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과도한 추가 비용을 숨기고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는 것이 문제입니다. 유가족들도 사전에 상품 구성에 대해 꼼꼼하게 확인하는 게 좋지만 장례 절차나 상품들의 용어가 복잡하고 어려워서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을 노리는 업체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영상을 잘 보시고 상담하실 때꼭 확인하시면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관꽃장식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업체. 장례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많은 상조업체들이 고인을 모실 관에 생화 꽃장식을 하는 것이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유가족분들이 보기에도 고인을 관에 모셨을 때 꽃장식을 한 경우가 더 평안해 보이고 품격 있게 모신다는 마음의 위안이 되어서 선호하시는 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생화 꽃장식은 업체 간 과열로 인한 서비스 품목입니다. 신리상조는 생화 꽃장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을 진행할 업체를 찾아보실 때꼭 확인하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입관이란 고인을 관에 모시는 과정입니다. 입관 전에 시신을 목욕시키는 습과 수의를 입히는 소렴, 대렴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을 흔히 염습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중요한 점은 장례 서비스 또는 상조 서비스에서 장례 지도사의 기본적인 역할이 염습과 입관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인건비를 요구한다는 것은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요구입니다. 상담 시에 이 부분도 꼭 확인하셔야 피해를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빈소 사용료는 장례식장 시설 사용료 중에서 가장 저렴한 부분입니다. 할인을 받아도 보통 하루나 전체 금액에서 10%, 20% 정도이고 금액으로 하면 10만 원 내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비용이 비싸질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은 빈소, 접객실, 안치실, 입관실 등의 시설 사용료가 있고, 장례 음식, 재단 꽃장식 등 의전에 필요한 비용이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 비용이 과도하게 청구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서비스 비용도 저렴한데, 장례식장 빈소 할인까지 제안한다면, 일단 의심해봐야겠죠? 지금은 집안이나 동네에서 장례를 치르는데, 온갖 일을 책임지고 보살피는 호상이 부재합니다. 그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 상조업체의 장례 지도사입니다. 평생에 한두 번 치르는 것이 장례이기 때문에 장례업에 종사하지 않는다면 일반인들은 장례에 관해서는 조문 예절 정도만 알고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장례 지도사의 역할이 점점 더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유가족 입장에서도 어떤 장례 지도사를 만나게 되는지가 3일간의 장례 절차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경험이 부족한 장례 지도사는 장례식의 품위를 떨어뜨릴 수가 있고, 저렴한 가격의 프리랜서 장례 지도사는 장지까지 동행하지 않고 장례식장에서 일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리상조의 장례 지도사들은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고, 예와 정성을 다하여 유가족분들과 장지까지 동행하여 장례를 마무리합니다. 간혹 연예인을 앞세워 광고하는 장례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물론 연예인이 가지는 이미지나 신뢰감을 업체와 연관시키려는 의도는 알겠지만 당연히 비용이 올라갑니다. 연예인과 지명 광고를 계약하려면 최소 1년 동안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는 지불해야 합니다. 그것도 소위 탑스타가 아닌 유명세가 떨어진 연예인들이 그 정도 금액을 계약합니다. 이 비용은 실제로 누가 내는 걸까요?
실리상조는 사은품이나 연예인을 앞세운 과장 광고보다 합리적인 금액과 품격 있는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직한 상조가 되겠습니다.